출시를 앞두고 있는 2세대 니로의 베일이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상위 차량인 스포티지가 긴장하고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2부에서는 니로의 예상 파워트레인과 경쟁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지난 니로 풀체인지 영상에서 외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 부분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렸죠. 예상되는 파워트레인도 함께 준비를 했는데 영상이 길어지면서 이번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외부 디자인은 하바니로 콘셉트와 유사하고요. 개성 있는 얼굴과 디자인은 상위 차량인 스포티지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상품성이 크게 높아진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착된 실내는 한마디로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와 새로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스포티지를 뛰어넘는 모습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스포티지와 EV6 중에서 전기차 EV6에 더 가깝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아직 영상을 못 보셨다면 채널에서 이전 영상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최근 도로에서 양산 직전에 테스트 차량이 포착되고 있고요. P2 단계 차량은 이미 오래전부터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단계라면 사실상 선행 양산 차량을 생산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은 도도투브님의 허가를 받고 게재한 사진인데요. 이게 여름이었죠. 두터운 위장막 커버가 완전히 제거가 되고요. 내부의 위장막 테이프만 가려져 있다는 점을 볼 때 이 당시에도 이미 양산차에 가까웠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네요. 현재까지 알려진 출시 일정은 최근까지는 올해 말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기되었죠. 하지만 반도체, 수급 등의 이슈로 최신 차량의 경우도 6개월 이상의 대기기간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르면 올해 말에 티저 등으로 차량을 먼저 공개하고요. 본격적인 출시는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출시 일정은 제조사의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만 참고하세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새로운 기능을 알려드리면서 한 가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요. 보베드림 채널에 올라온 테스트 차량의 카메라인데요. 어쩌면 HDA2가 제공될 수 있을 것 같네요. HDA가 뭐냐고요? 고속도로 주행지형 기술입니다. 기아의 최신 차량인 스포티지에는 HDA1 기술이 적용되죠. 하지만 전기차 EV6에는 고급 사양에서 HDA2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을 알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서로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HDA1보다 당연히 HDA2가 뛰어난데요. 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넓어진다면 분명히 좋은 점이 있는데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에 센서가 늦게 감지를 하게 되면 차량도 놀라고 사람도 놀라게 되죠. HDA2 수준에서는 센서의 수를 크게 늘리면서 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넓어졌기 때문에 대응 수준이 훨씬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상위 차량인 스포티지에도 HDA1 기술이 적용되는데요. 니로 풀체인지에 HDA2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기존 공식대로라면 물론 힘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스포티지에 없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초기 테스트 차량부터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포착이 되어 있고요. HUD도 당연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HDA2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겠죠. 특히 올해 출시가 아닌 내년에 출시가 된다면 최신 기술도 시기를 두고 적용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자율주행 3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중차 브랜드 차량인 니로 풀체인지에 HDA2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파워트레인은 총 3가지의 엔진 조합이 예상되는데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EV 이렇게 3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가 예상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얻게 될 것은 당연히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근거를 제시하면 새롭게 출시된 니로가 2세대죠. 현재 판매가 되는 차량이 바로 1세대 니로인데요. 작년의 판매량을 보면 하이브리드가 2만 1000대 중에서 약 1만 8000대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차가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연결하는 차량이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데요. 아마 2세대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기존 니로의 경우도 동일한 파워트레인인데요. 동일한 것인가요? 네, 동일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성능에 있어서 좀 더 최적화가 되겠죠. 연비를 포함한 성능은 한층 더 개선이 되겠죠.
하이브리드의 경우 1.6 가솔린 엔진과 32kW 전기모터가 조합이 되면서 기존의 141마력에 19.5km를 달릴 수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 막강한 연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 어느 분들은 리터당 24km를 주행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리터당 20km를 달릴 수 있는 차량이 저는 진정한 소형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끝판왕 연비를 보여줄 것 같네요. 얼마나 연비가 좋았다면 이런 광고로 보여줬을까요? 또한 신형의 경우 디자인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만족도는 더욱 올라갈 것 같네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국내에서 정말 보기 힘든 차량이죠. 1%라는 수치가 보여준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투싼, 스포티지, 산타페, 소렌토와 같은 차량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공하죠. 하지만 국내에는 판매가 되지 않고 수출 용도로만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높은 가격 때문에 국내 시장의 수요가 한정적이고요. 이 정도 가격이라면 차라리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제작돼서 국내에 출시된다는 점에서 니로 플러그인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EV 모드에서만 4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충전과 주유를 동시에 했을 때 84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 시 전기차가 상상하지 못하는 주행거리에 대한 장점을 제공하게 되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좀 더 최적화가 예상됩니다. 니로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V 모두 고전압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은 AS 발생 시 높은 비용을 걱정하게 되시겠죠. 니로는 배터리에 대해서 평생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부품도 10년에 20만 킬로를 무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이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전기차 EV는 기존과 동일한 용량이죠. 64kWh급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최적화를 통해서 기존보다 주행거리는 유럽 기준인 WLTP 기준으로 483km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채널에 문의가 많았던 전기차 순수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은 이번 니로 풀체 엔진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최신 차량인데요? EGMP 플랫폼으로 제작이 되지 않습니까?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존 내연기관 시대에서도 소형급 차량에는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지 않았었죠?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추후라면 모르겠지만 당장은 소형급 차량에서 EGMP 플랫폼을 적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다만 3세대 플랫폼 적용 여부는 현재까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소형급이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판매량이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포함한 충돌 테스트 기준에 맞추려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건 테스트장을 만난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채널에 제보해 주신다면 제가 바로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로 격려해 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